프랙 여러분! 헌터 프랙 자 여러분 오늘은 진짜 인트로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인트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인트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번갈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너 쿨하고 사실 지금 찍는 인트로는 모든 영상을 다 찍고 나중에 짜집게 하는 인트로입니다. 원래 항상 먼저 찍었는데 나중에 찍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영상 재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 바로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외래종 아주 거대한 맹그로브 크랩을 잡아서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동해에서 잡는 돌게, 금게, 꽃게는 뭐 삼촌 배 타고 다 큰쳤는데 꽃게 커봤자 요만합니다. 하지만 오늘 잡는 맹그로브 크랩은 진짜 집게 영상으로 보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잡으러 가. 아니 이미 잡았다 그랬지. 영상 보러 가야 되는데 혼자 보러 가기 싫어요. 같이 보러 가요. 렛츠고. 이렇게 인트로를 나중에 찍으면 조금 편하긴 한데 왜냐면 지금 영상 실패해서 쌓인 인트로만 한 4개 되거든요. 리발. 자 여러분 지금 부산에 천개라고 맹그로브 크랩이죠. 외래종인데 여기가 그쪽 포인트래요. 그래서 브루님이랑 같이 잡으러 왔습니다. 라상라사. 자 그리고 여기 도와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쪽이 포인트라고 해서 지금 왔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야 저기 바로 있네. 대로 지금 보이시죠? 오, 저게 천개입니다. 오 여기 있다. 자 여기 도와주십니다. 와. 야 아니 잠깐만요. 이거 저희 영상 벌써 끝났어요? 이 사이즈가 큰 사이즈인가요? 이게 보통 사이즈입니다. 아 이게 보통 사이즈인가요? 아, 그렇구나. 저희가 물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아 진짜요? 네. 집게발이랑 사이즈가 여러분 그냥 일반 돌게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일단 너무 쉽게 잡아버렸네. 지금 비교하면은 대충 보시면 손이 절단됐어요. 손이 절단된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집게 굵기가 와. 혹시 사장님 물려보셨나요? 예. 생살에 혹시 물려보셨나요? 예. 진짜 절단되는 느낌 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천개가 그렇게 그냥 보통 사이즈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돌게 이런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거 보이시죠? 다시 여기 넣을게요. 버려야 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몇 마리 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선착장 겉면 쪽에 천개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브루님은 통발도 같이 던져서 통발에도 맹그로브 그 랩새끼가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 한번 확인해볼 건데 일단 많이 잡고 좀 큰 거 두세 마리만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통발 안에도 들어오면 더 개꿀. 지금 론나 물개 같죠? 알아요? 자 이제 던져볼까요? 네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제가 브루님이 산책시키는 느낌인데 괜찮아요? 예? 리발. 자 일단 통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한번 해루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못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있었어요. 네 여러분 아까 바로 본 게 운이었나요? 브루님 역시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바로 잡아놨어야 돼. 이게 여기는 시야 확보가 되게 좁아요. 동해는 맑아서 그냥 프레시 비치면 다 보이는데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뭐야 생선 망상어 같은데 버릴게요. 와 진짜 아까는 보자마자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안 보이네. 왜요 갯강구? 여러분 남해 지역이 이렇게 갯강구가 많습니다. 다리발렉이야. 오오오 뭐야 참개구리에요? 와 오랜만에 본다. 진짜 오랜만이다. 얘는 잡아먹으면 바로 철컹철컹. 일로와. 오케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잡았습니다. 드시러 가시죠. 청개구리요? 아니야 참개구리. 잘가. 여러분 이쪽은 돌지형인데 생각했던 돌지형보다 너무 돌지형인데. 수경 안 들고오셨나 보다. 네 그거 안 들고왔어요. 수경이 있어야지 잡으셔. 아 진짜요? 와 진짜 시야가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지금 청개 잡으실 때 저기 보시면은 불빛 보이시죠? 저게 그냥 불빛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사람. 아 그래서 여기는 스킨 해루질을 하시는구나. 지금 여기 도와주시는 사장님이 스킨 해루질 그러니까 잠수해가지고 해루질을 해가지고 뭐야 안녕 너 왜 거기 있어? 스킨 해루질을 하셔가지고 큰 거를 좀 잡으셨 답니다. 그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크기가 얼마나인지. 우와. 30분 정도 하고 나왔는데 집게발. 이건 진짜 큰 사이즈죠? 아니 이거보다 큰 사이즈가 있어요. 아 진짜요? 와 얘 진짜 크다. 한 이 정도 잡으시는데 몇 분 걸리시나요? 30분 안 걸려요. 혹시 큰 놈 한 마리면 어떻게 살 수 없나요? 얻어오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와 저렇게 팔 제 손가락보다 큰데. 이거 한 번만 홍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해루질 카페입니다 하는 분인데. 아 그럼요. 여러분 이 저희 도와주는 사장님이 솔트홀릭이라고 해루질 카페거든요. 오늘 이거 홍보해 주는 대신 돈 이런 거 아니고 청개 한 마리 받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솔트홀릭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뒷광고 아니고요. 앞광고도 아니에요. 직벽적으로 와가지고 다시 한번 브루님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죠? 야 아까 그 누가 풀어놓은 건가? 아니 그러니까 진짜 딱 그렇게 딱 있었는데 지금도 없어요 여러분. 청개 한 마리만 더 잡자. 야 진짜 스킨 그 밑에를 한번 보고 싶다 그죠? 오 여기다 여러분 또 발견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사이즈인데 자 덮칠게요. 리발레게. 오케이. 아까 잡은 사이즈랑 좀 비슷한 사이즈예요 그죠? 일단 뭐 롯나 큰 돌게보다는 훨씬 더 롯나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꽃게만 하다 꽃게만 해요. 예, 시장 가면 큰 꽃게. 어 저기 또 있다. 어 진짜 크다. 자 여러분 바로 잠깐 이거 한 마리 돌 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들어왔어요? 오케이. 야 얘 크다. 얘 왜 이렇게 커? 갑자기 나가. 와 여러분 얘 진짜 큽니다. 와 이 보이세요? 비교해 보세요. 이 손가락이랑 비교해 보시면 크기가 엄청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에 잡았던 것보다 현실적으로 앞에서 잡으니까 훨씬 더 좋은데요? 맛있죠? 느낌이 맛있죠? 응?
근데 여러분 여기 소름 돋은 게 제가 엄청난 떼를 발견했거든요. 이게 갯강군 줄 알았는데 여기 안에 갯떼 보이세요? 와 여기 지금 한 100마리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어쨌든 실내 보셨나요? 1타입이 누이 죽고 매부 죽고 마당 쓸고 죽고 맹그로브 뒤지러 가자. 아 스마트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야 자신심이 있죠. 낡은 야야야야야 또 나온다 리발렛이야. 프레임 한번 잡아보세요. 어 손으로요? 아 들어가라. 아 얘가 잡고 있네 엄마. 가지 말래요. 야 내 손가락 물리는 게 잡살나. 잘리죠? 잘리지는 않은데. 솔직하시네요. 자 여러분 저희 끝에 있는 렉이 보세요. 와 저렇게는 나머지 두 마리보다 크기가 화근의 차이가 나요. 보이시죠? 와 진짜 더럽게 큰데. 야 이런 거 동해에 있어야 되는데. 동해에 있어야 계속 추배를 파고 그냥 개만 하루 종일 처먹고 살지. 이번에는 헌터빵님이 잡으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마리쯤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두 마리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세 마리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세 마리 잡으셨죠? 네. 벌써 세 마리 크기로. 아, 나 왜 이러고 있지? 왜 똑같이 하고 자, 여기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들을 여러분, 여기 안 보이게 납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마리 잡았으니까 브루님이 네 마리 잡아주실 겁니다. 야, 이렇게들 또 은신했네. 오, 여기 있다. 어디요? 오, 오케이. 크다. 브루, 렛츠고. 바로 그냥 덮쳐서, 오케이. 와, 롯나크다. 아~ 잘못하면 손 잘린다고 하니까. 조심. 손가락 나가요. 이야, 여러분, 크기 보세요, 크기. 와, 여러분, 이 진짜 크기가 제 손이랑 한번 비교해보시면은, 일단 집게 봐야지, 제가 제 엄지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여기다 바로 키. 야, 벌써 네 마리 잡았습니다, 네 마리. 이게 사실 여러분, 외래종인데 유해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어기도 있고요. 장갑이 6cm 정도는 절대 잡으시면 법적으로 안 돼요, 리발. 바로 철컹철컹. 자, 그래서 저도 큰 것만 가져가고, 작은 거는 나중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생선 렛기 한번 이걸로 잡아볼게요. 라사 못 잡았네. 라사 렛기야 꺼져 정 떨어지니까. 어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이십니까?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군소 잡는 거예요? 저 군소 싫어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영상 분량 뽑았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아,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브림 거기 있나요? 브림 지금 거의 한 마리 손만 보시더니 지금 거의 리쳤습니다. 안 줄 거예요 이거? 야 이거 무겁다. 브림 지금 이거 2kg 넘을 것 같아요. 청개 비싸지 않나? 청개 비싸더라고. 렛츠고. 자 여러분 지금 해루질 동호회 매니저님이 이걸 또 기부해 주셨습니다. 혹시 소개 한번. 맞습니다. 솔톨리 매니저 황종윤이랑.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자 크기 보시면은 일단 오오오 펀치 렉이야. 여러분 사이즈 보이시나요? 진짜 이거는 와 미쳤다. 브림 조심하세요. 조심. 이거는 챙겨주신 거예요? 네 저희가 어차피 이거를 다 가져갈 게 아니라서 두세 마리만 가져가면 돼서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먹어보시면 또 오실 것 같은데. 좀 더 잡아봐야죠. 세 마리 잡아야 돼. 아 오케이. 자 지금 좀 더 잡으러 가도록 하고 얘는 일단 여기 두고 큰 놈은 조심히 가져가야 되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둘게요. 야 너 맛있는 거 들고 간다? 아 맞다 브림 저희 통발도 있잖아요. 어딨지? 저기 있다. 어? 통발 스틸 혹시 노리셨나요? 바로 땡겨볼까요? 오 뭐 있다. 오 미끼밖에 없습니다. 아 저 요 악어집게로 한번 잡아보고 싶거든요. 이 렉기랑 치악력 대결을 좀 해보고 싶은데 핏줄 보이시죠? 뚱뚱해서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인가요? 근데 이 청개의 새끼는 없나?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왜냐면 큰 녀석만 보다 조그만 거 보면 롯나 귀여운 거 아시죠? 지금 새끼 물개인 것처럼 죄송해요. 야 꺼져라 진짜 개빡치기 전에 라삭 리발렛기야 버려. 잡아 록쳤다. 아유 그럼요 아유 빵이요. 저희가 지금 잡은 것들을 이제 챙겨서 갈 건데 지금 나오는 이래기가 좀 커요. 뽀찌 잠깐만 여기 있어봐. 야야야야야야야. 야 얘 이거 집는 거 봐라. 와 얘랑 얘 이렇게 세 마리 제가 가져가도록 할 건데. 오야 야 손 나가버렸다. 야 이거 집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가 집게를 잡고 지가 지를 잡고 있는 거야. 버려 이래기야. 여러분 지금 아이스박스 했으니까요 거의 24시간만 버티면 되거든요. 아마 리지진 않을 거예요. 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얘를 바로 비행기를 태워서 양양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바로 요리 한번 해볼 건데 어떤 요리를 할지 솔직히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비행기에서 정할게요. 이따 봐요 라탕라탕. 뒤에서 이렇게 웃고 계시면 어떡해요 민망하게. 물 깬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지금 양양 공항에 내려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뒤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개레기 3마리를 무사히 안 뒤지고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바로 여기야. 퍼주. 안 부서지네. 상만아, 너무 쫄지 마. 상만, 일로. 저렇게 주인 나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안에 있는 렉기를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떨어뜨리자마자. 론나가 펀치! 열어버려. 오, 이렇게 다 나와있네. 자, 여러분, 지금 냄새를 맡아보니까 조금 비린내가 나는데, 지금 상태가 살짝 맛이 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잡아볼게요. 오, 이거 펀치 렉기야. 아직 전부 다 건강합니다. 얘네가.
요 물리면은 바로 손 절단이에요. 얘네 보시면요 이런 쪽이나 등갑 쪽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롯나 더러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를 칫솔로 또 롯나 치카푸카 해가지고 전부 다 씻어야 되는데 지금 씻으면은 제 손가락이 전부 다 날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들 얼려서 녹여버린 다음에 치카푸카 롯나게 닦아줄게요. 롯같은 안경 써서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얘네 이걸 어떻게 이동시키죠? 오 야야야야야 이야 여러분 우와 바로 들어가. 한 마리 여기 들여보냈고 우와 들어가 야야 놔 문제가 얘예요. 와 얘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우와 새끼 이거 펀치 새끼야. 알았어 오케이 다 됐어. 다 됐어 아이씨 여러분 잠깐만. 아, 이 채로 냉동실에 넣으면 되잖아. 어 안 들어가 대답됐네. 제발 들어가자 제발. 오케이 여러분 넣었어 바로 돌려서 묶어버려. 와 여러분 보시면 여기 얘 다리가 굉장히 부족하거든. 지금 이거 핀을 그냥 바로 뚫어버린 거야. 리발에 꺼져라고 묶어버릴 거야. 열어 들어가 이 새끼야. 계속 움직이는데 안에서 닫아버려. 자 여러분 그리고 내일 저래기들을 꺼내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아직 어떤 요리를 할지 몰라요. 내일 알려드릴게요. 왠 줄 알아요? 저도 아직 못 정했어요. 리발 내일 봐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맹그로브 큰 램쉐기들이 지금 바로 다 얼려졌을 겁니다. 열어 일로와 이래기야. 숄도로 닫아버려. 설마 살아있지 않겠지 리발레기야. 이야 우와 진짜 롯나 크다 여러분. 여러분 제 엄지손가락이 롯나 작아 보이죠. 롯나 맛있겠다 추베르. 일단 먼저 해동을 시키는데 가장 빠르게 해동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찬물 워터야 한 3 정도 받아줍니다. 1 2 3 4 5, 6, 7 3 받으니까 왜 7 받았냐면 방금 말 시사한 거예요. 찬물 7 뜨거운 물 3이에요 리발. 자 그리고 미리 끓여놨던 뜨거운 물을 한 3 정도 붓습니다. 자 그리고 손으로 온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 적당하네. 내 핑거 템퍼라처. 템퍼라처 맞나 리발? 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추면 대충 물 온도가 한 40도 정도 되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소금 살살 과요. 그리고 바로 조사 현타 하나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맹그로브 그 랩쉐끼 해동 라떼다 안 들어가네 리발. 컨텐츠 라떼서요? 어거지로 한번 낑겨볼게요. 제일 큰 거 두고 그 다음 큰 냇기 그리고 제일 작은 냇기. 이게 뭐야 물에 당기지도 않고 리발. 자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해동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굉장히 빠르고 신선하게 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한 바닷물에서 해동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동할게요. 네, 그냥 이런 식의 해동법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구라예요. 그냥 요리 빨리 하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해동이 다 됐는데 한번 크기 실검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로로 엄청 크죠. 이 집게 크기 보세요. 엄청 별로 안 크다고요. 잠시만요. 도로로 얘 진짜 크죠. 와 얘 별로 안 크다고요. 잠시만요. 바밤바밤바밤바바바바바바바 롯나 큽니다. 얘는 진짜 여러분 스킨 헤로줄로 아예 물에 들어가서 잡으시는 분들이 잡아오신 개체인데 이거는 그분들도 굉장히 좀 커다란 개체라고 해요. 그래서 얻어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그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크기 보시면은 거의 이거 지금 팔 씨름할 수 있어요. 으르렉이야. 여러분 이 맹그로브 크랩에 대해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맹그로브 숲의 뻘에서 살고 있는 롯나게 커지는 개가 맞습니다. 그 개가 1960년에서 70년 사이에 동남아에서 수입해오는 목재에 딸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주 잘 서식해 사는 외래종인데 외래종이라고 전부 다 유해동물은 아닙니다. 자 이 개는 벌써 부산에서는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어떻게 불리냐면 청개, 톰날꽃개 그리고 방언으로는 똥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똥개라고 부르는 이유는 삶으면 약간 똥꾸리내가 난 아니 롱꾸리내가 난다 그래서 롱개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맛은 롯나게 맛있다고 합니다. 추베르. 자 그래서 뭘 요리할 거냐 바로 스펀지밥 집게리아 있는 맹그로브 크랩 버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마리는 살을 발라가지고 그냥 게살버거로 만들어버리고 여기 그나마 조그만한 레게들 삶아서 그냥 한번 제가 추베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렇게들 삶아지러 가자. 사우나 하는 거야. 잠깐만 양치부터 하자 레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를 얼려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양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파이어.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들이 뻘에 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롯나 더럽죠. 자 요런 거를 양치로 닦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굉장히 깨끗해지죠. 다 됐으면 저 멀리 던지지 못하게 돼요. 이 무거워가지고 던지면은 바로 박살나.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마리 전부 다 팅팅팅 씻겨버렸으면은 찜기팅 그리고 부탁한 밸브가 열렸어요. 와 그래 닥쳐 리발레가 바로 파이 현타 조금 와요. 자 그럼 이렇게 물이 깨기 시작하면 아주 대소지게 터져버려서 양강에서 부산까지 롯나게 가가지고 청개르게 롯나 큰거 손으로 잡지도 못하고 얻어버리 대소지게 터지던 나야 리발 바로 리짱 자기가 이래끼야. 와 이거 찜가 여러분 진짜 큰건데 부족할 것 같은데 자리가 너도가 이래끼야. 다리 집어다 다리. 자 여러분 이렇게 더버리고 나가리 봉투. 자 그럼 여러분 20분 동안 아주 푸
조사볼게요. 입냄새를 왜 송해요? 자, 여러분 2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바로 열어. 와, 여러분 리저블입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와, 여러분 그게 진짜 개국물 냄새가 나요. 어, 잠시만. 뭐야 저거? 아니 저걸 리발 내 내장 내 내장인데 리발 펀치 애기야. 자 그럼 바로 턴오프. 일로와 이래 애기야. 자 여기 보시면 남은 살들 있잖아요. 방금 건져올린 맹그로브 크랩의 살입니다. 잠깐만 살짝 한 맛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님 찬미하소서. 롬나 말자. 아 뭐야? 아 죄송해요 리발. 그럼 제가 내 내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게 내장인데 대맛이네 여러분. 킹크랩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킹크랩 저 안 먹어봤어요. 자 여러분 근데 지금부터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이래끼들의 살을 전부 다 적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발 개 노가다. 자 한번 여러분 이래끼 똥구이 한번 열어본 아 뜨거 펀치 애기야. 조금 식혀줄게요. 롬나 한심하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와 뭐야 롬구멍이 지금 살로 막혔어요. 보이세요? 자 여기 잡고 열어. 예. Yeah. 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기 살 흔들린 거 흔들 버려 리발. 자, 그냥 싹싹싹 긁어가지고 바로 다 버려버릴게요. 이렇게 다 한 거는 저 말린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아가미인데 아가미 크기 보세요. 야, 이거 무슨 약간 너무 징그럽다 이거. 뜯어버려 저 말린 거죠. 자, 이쪽 아가미도 뜯어버려 저 말린 거죠. 한 잘라줄게요. 라삭사무라이 라삭삼. 오, 금방 잘리네 생각보다. 여러분 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짜볼게요. 우와. 자 다시 여기다가 전부 다 이 살들을 적출해줄게요. 와, 왜 부산 명물이 되는 줄 알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살이 이만큼 있어요. 와, 그러니까 조자. 자, 이거 다리도 홍게 느낌으로 이 안에 살이 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투베르. 다리 자리. 죄송해요. 롤데 더럽죠. 와, 저 개맛있습니다. 와, 이거는 부산 살고 싶다. 리발 래퍼자의 부산. 예.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게 보세요. 살이 얼마나 나올까 지금 너무 기대되는데 라삭. 이야, 이게 뭐야? 목이 뭐야? 바로 투베르.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얘 물리면은 손가락 잘린다 그랬잖아. 실제로 부산에서 어린아이들이 바다에서 놀다가 얘한테 물려가지고 발가락이 잘린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어떻게 부셔? 어떻게 부셔? 여기 살이 너무 많은데 숟가락으로 밀어볼게요. 우와, 별로 없었구나. 버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집게발에 있는 살입니다. 집게발에 있는 살 보이세요? 와, 우와. 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냥 한 큰술에 한 큰술 버려. 자, 여러분 지금 근데 반 끝낸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기 얘랑 얘까지 싹 다 여기다가 살만 발라가지고 적출해 볼게요. 먹을까 아니면 그 게살에 할까? 먹자리에 롬나 맛있어. 자, 여러분 원래 큰 게 한 마리랑 요 작은 거 한 마리 해가지고 두 마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미 지금 큰 거 한 마리에서 지금 살 나올 거 다 나왔는데요. 이거 그냥 패티 하나 지금 바로 만들었는데 리바. 그럼 요 한 마리는 저희 러머니들이고 요 한 마리는 그냥 제가 이따 햄버거랑 같이 그냥 삶아 먹어버릴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로 패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를 삶았기 때문에 여기 수분이 많거든요. 이 수분을 다 짜줘야 돼요. 쫙. 자, 물 나오죠. 아, 이게 다 맛있는 개집인데 리바. 버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짰으면 이거를 바로 뭉치는 게 아니라 잘 뭉쳐지게 하려면 여기 요 전분가루를 살짝 넣으면 됩니다. 조사 주물러. 자,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잘 뭉쳐집니다. 이게 그냥 개살 덩어리예요. 던지자마자 바로 패티 만들어버리기. 라떼네. 그럼 패티 만들 때 어렸을 때처럼 다 이렇게 하면 공처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꿀팁이 뭐냐면 이렇게 공처럼 만들었다 그러면 살살 누르지 마시고 바로 펀치! 한 번에 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리얼 오리지널 이거 뭐예요?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군소리발! 저 말릴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항상 뭐 PC버거나 약간 어류 어묵 같은 거는 주변에 약간 튀김이 둘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튀김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튀김가루 말고 제가 얼마 전에 해물치킨을 먹었던 난 이게 참 좋더라 리발! 조사.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요 패치를 담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바로 후라이팬 팅! 바로 파이! 자, 이렇게 기름에 담가주면 여기다가 바로 게살 패티의 립장! 와우. 자, 여러분 이게 천천히 아주 구워주면 되는데 여러분 물기를 뺐지만 아주 롯나게 튈 수 있을 거 아니죠? 롯나 조심해. 귀 롯나 뜨겁다, 리발. 앞면이 충분히 익혔으면 바로 살짝 해서 와, 리발 계란 됐다. 바닥에 기름 다 쓰네. 황데렐라는
정킬 톤오프 일로와의 패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재료 준비도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햄버거를 한번 만들어 먹겠습니다. 아주 보다 빠르게 남자가 다르게 리바 로나바나 아마 하나도 안 절어 개절었네. 햄버거 빵 사사사 양상추 던져버려. 데리야끼 소스를 아 그리고 레알 오리지널 100% 랭그로브 크랩 게살 새끼 아니 레끼. 자 그 위에 바로 타르타르 소스 타르타르 소스 거기 위에 드랍더 슬라이스 햄 아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직 한 발 남았다. 그 다음에는 바로 한 발 더. 그리고 슬라이스 치즈 그리고 바로 라가리 봉쇄. 어 야야야야 라떼따 흘러내린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맹그러브 크랩 계산 슬라이스 버거가 완성 되십니다. 와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것 중에 제일 햄버거처럼 롯나 맛있게 보여요. 여러분 치즈랑 햄이랑 양상추가 왜 이렇게 롯나 삐져나와 있어 푸레끼야. 아 자 그리고 여러분 호떡팍에서 앉아서 먹는 거 아시죠? 항상 서서 먹습니다. 근데 요새 사실 앉아서 롯나 먹어서 죄송해요. 맛있게 먹을게요.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아마 제 입술로 치면 론나 지금 침이 뚝뚝 약간 떨어지고 같기도 하고 일단 너무 맛있어 보이겠네요. 이 침이 입에 론나가 내려 초베르 와 와 단면 먹 와 와 이건 설명해드릴 게 없는데요. 여러분 안에 게살 좀 보십시오. 두툼한 거 보이죠? 두툼한 거. 이거 약간 어디서 보던 사람 표정인데 이걸. 안녕 안녕 안녕. 이거는 어떤 패스트푸드점에서도 거의 먹어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여러분 햄버거 먹을 때 국룰 있잖아요. 국룰 새끼손가락 데리야끼 소스 한번 삐져 나와줘야지. 초베르 개더럽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먹으면서 말씀 양상추 씹혔다 지금. 게살 3개 3덩어리 개껍데기가 들어갔네. 리발 헌터팡 영상에서 먹어본 것 중에 탑3입니다 탑3. 보세요 밑에 흘러나오는 거 보세요. 요럴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튀어나온 부분 반대로 먹어주면 반대로 다시 또 튀어나갑니다. 보세요 후베름. 패티 빠졌다. 이봐 낫다. 이거 더러워. 이 패티만 한번 먹어볼게요. 추베름 부산으로 이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디서도 못 먹는 통 게살버거거든요. 패티 마무리 가도록 하세요. 패티 마무리 추베름. 와 진짜 와 진짜 대박 목매야 리발 야라. 아우 살겠다. 아우 지금 배불러요. 삶은 거 먹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먹어야죠. 롱코 열어버려. 야 근데 여러분 얘네는 이게 아가미거든요 여러분. 아가미가 개록같이 생겼어요. 뿔뿔 같기도 하고.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괜찮았다. 와 게살 버거보다 맛있는데? 괜히 롯나 힘들어 살 뺀다고 녹아다 롯나 하면서 게살 적출하고 그 다음에 튀기고 또 뭐 양배추 넣고 햄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게 녹아다 해서 처먹은 거보다 그냥 삶아서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다니. 여러분 성게 잡으시면 그냥 삶아 드세요. 살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거의 여기 배 쪽에 있는 부분 다 먹은 건데 안 딱딱해요. 진짜 그냥 씹어요. 우와 진짜 개맛있는데? 이 나갈 것 같다 리바 배 끌세요. 빡! 이거 진짜 다리가 버릴 게 없어요 이거. 다 씹었네 이제 또 버릴게요. 네. 자 여러분 하이라이트 가야죠. 이렇게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집게 지금 보세요. 제 코보다 큽니다. 보이세요? 냄새 록 같다. 자 여러분 청개 집게살입니다. 집게살 바로 초베름. 뒤진다. 여기 청개살 더 있거든요 안에. 초베름? 뒤진다. 부산에서 이 청개 맹그러브 그룹을 똥개라고도 방언으로 부른다고 했잖아요. 전혀 똥꼬리네 아니 롱꼬리네 이런 거 전혀 안 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아 자 여러분 그리고 수산시장에도 팔고 있거든요. 진짜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롯나 맛있어요. 근데 양양에서 부산까지 가기 너무 먼데 다음에 청개 잡으러 한번 더 갈게요.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박요. 이거 하나 러버니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다 처먹어야겠다.